나 그냥 지금처럼 좀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뭐 눈빛을 웃는다든지 하여튼 연주 끝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조금만 더 한 2, 3초만 더 연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다 좋은데 예를 들면은 승민이가 서현이 노래할 때 드럼 안 나올 때 반주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음악에서 건반 연주자들, 혹 피아노 연주자들은 노래랑 특히 그 리듬 세션 없이 할 때는 건반 연주자들은 가사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면서 컴핑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약간 우리가 플레이어롱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틀리진 않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라이브가 아닌 게 티가 나. 본인은 본인 거 계속 치고 서현이 노래하고. 그래서 약간 승민이가 드럼 나오기 전에 서현이 노래할 때는 약간 서현이의 가사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면서 정말 라이브 하고 있는 것처럼 좀 연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네. 원래 우리 그렇게 하잖아. 노래 듣는 거 할 때. 그쵸? 호흡만 해볼까? 호흡만. 뭐, 계속 쳐다보니까. 심지어는 이거 뭐야? 건반 튀어도 돼. 한노. 알겠지? 성경이도 마찬가지야. 네. 네. 그리고 성경이는 지금 얼굴 너무 지금 스타일도 좋고 지금 근데 약간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얼굴이 가려요. 네. 그냥 가능하면 이렇게 숙이지 말고 알겠죠. 네. 자, 드럼 나오기 전에 그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인트로부터 가사 있는 부분부터 가사 부분 둘이서 많이 하는데. 물론 이따 할때 서현이는 앞으로 보는지 가끔 뒤로 봐도 괜찮은데